구도심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해 용적률 제한 등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. 전라북도 의회 문승우 의원은 용적률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 한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해당 조례는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용적률 차이의 50%까지, 관리 지역의 경우 30%까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